자, 안녕하십니까. 환장울의 점심 특선. 오늘도 어김없이 점심시간이 돌아왔고, 직장인들의 최고 고민이죠. 오늘 점심에 뭘 먹지? 저 역시 고민인데,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평동에 위치해 있는 상호가 오늘은 불고기예요. 진짜 외우기도 편하죠? 오늘은 불고기. 자, 그 집으로 가서 저 그쪽에 맛있는 국물 그 빨갛게 매콤하게 해주는 불고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국물이 자글자글한. 자, 지금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한번 따라오시겠습니까? Follow me. 네, 안녕하십니까. 황장군의 점심 특선. 지금 정말 맛있는 국물 불고기를 먹으러 왔는데요. 와, 진짜 보글보글하면서 진짜 맛있게 끓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모래시계를 주는데, 이 모래시계가 다 밑으로 내려가면 그때 음식이 완성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국자도 이렇게 센스 있게 다리에 올려놔 있고, 전체적인 반찬이나 샐러드나 이런 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잠시 후에 맛있게 익으면은 먹방 이어가도록 할 거고요. 아까 보신 것처럼 이 모래시계가 다 밑으로 내려가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잠시 후에 먹방으로 다시 되돌아 올게요. 자, 아까 모래시계 봤었죠? 예, 지금 거의 모래시계에 모래가 다 거의 밑으로 다 내려가고 있어요. 저 모래시계가 다 되면 음식이 완성되는 건데, 정말 보글보글 맛있게 끓고 있죠? 자, 잠시 후에 모래시계가 완전히 다 내려가면은 진짜 맛있게 먹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황장군의 먹방 또 시작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한쌈 맛있게 싸서요. 원따봉, 투따봉, 쌈따봉. 맛있어요. 맛있습니다. 강력 추천드려요. 네, 방금 맛있게, 그리고 밥풀 하나 남기지 않고 싹싹 잘 먹고 왔습니다. 매콤한, 고추장 베이스에, 그리고 매콤한 청양고추, 고운 고춧가루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는 그런 맛있는 양념에 국물이 자글자글해가지고, 거기에 이 집의 특색이, 아까도 영상에 소개한 것처럼, 손님 테이블마다 그 모래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 모래시계가 다 되면 고기가 익은 거예요. 그리고 국자 다이도 굉장히 센스 있게 굉장히 그렇게 잘돼 있었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진짜 맛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꼭 한번 가보세요. 정말 강추예요. 8,000원이라는 가격에 진짜 가성비도 갑이고요. 자, 저는 이제 다시 회사로 복귀해서 오후에 또 열심히 일을 해야죠. 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